변화, 저주, 보수유물, 변화, 고고고빵, 나왔다.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나왔는데 그냥 다 주고 흘내 몸박이나 넣어가면 안 될까? 아클. 구독은 선입금이 안 됩니다. 먹지도 안 된다는 말인가? 아, 규월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야, 둘다 줘요. 둘다 있으면 이제 심장 거접속인데. 빨간 애굴. 빨간 애굴 있으니까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거고. 아, 보석이 나오면 좀 그지게 하겠다. 어서오세요. 나. 재물? 이건 재물덱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나중에 바리케이드 나올 거니까. 나올 거니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유갑. 엘리트 잡기 좋은 덱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트를 피하겠습니다. 아닌가, 엘리트 하나 더 잡을까? 해골 빠따구 있는데. 빠따구? 해골 뼈따구. 화장 몸박. 몸박 하나 더. 해골 뼈따구 있으니까 엘리트 하나 더 잡고, 상점 가서 타격이나 하나 더 주고 하면은, 클각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애시당초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필요가 없다. 똥뿜기. 가똥기. 라가볼린. 금강저 특. 강타 미리 못 드림. 화염장벽까지 3몸박 해도 될 것 같은데. 3박하고 3박? 빡빡빡 빡빡빡. 아, 이거 3박댁인 것 같아. 각이다. 앵글. 화염장벽 무진장 많이 나오네. 하품. 아, 뭐야 이게. 원하는 덱으로 달고나 전타 400대 때리기. 400번 저 만드는 전류타격.
적군의 400대에 맞아줄 수 있는 애가 심장밖에 없잖아. 400번 저어 만드는 전타 커피. 심장 때리면 되죠. 콘솔로 심장 가는 것도 인정인가? 인정 어 인정. 지불, 광폭과 몽둥이질 더 필요없죠. 이제 뭐 어피, 왕관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덱 완성 아니야? 흘내만 먹으면 덱 완성 아닌가? 바리케이드? 뭐 없어도 그만... 뭐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럴 거면 그냥 노상목 먹어도 되겠다. 제거 볼 거면 여기서 엘리트를 잡아서 돈을 벌자. 노목. 킹셀 가버니? 뭐야? 미션창을 채팅창 위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위치 너무 불편해 보여요. 이거요, 내리면 사람들이 못 봐요. 제발 좀 보라고 여기 놔뒀습니다. 졸라 잘 보이는데 놔둬야 돼. 여기 놔둬야 돼. 불편하다고요? 어쩌라고요? 참호 집을까? 참호 집어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참호 집으려면은 흘려보내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몸박세장이라서 흘려보내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중괄호님. 가지마.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불편. 아이 몸박 사기다. 사기라는 표현이 부족한데. 이렇게 쉬운 캐릭터를 왜 힘들어하는 걸까? 어째서 아크리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이거 다 나무위키 이런 데서 어? 아이언클래드는 공격적인 캐릭터니까 방어를 포기하고 공격을 하라 뭐 이런 소리에서 그래. 아니 아클만큼 방어도 잘 사는 캐릭터가 내 캐릭터 중에 하나도 없는데 누가 자꾸 아이언클래드 공격적이라는 거야? 아클보다 방어도 잘 사는 캐릭터가 어딨어? 포식을 넣을까 말까. 첫 턴에 방어 999999 찍는 아클 앞에서 지금 그 웬 조각 모음 몇 개를 쓰고
빙하를 몇 개를 써야 되고 걔는 바리케이드도 없고 심지어 반복 없으면은 고동댐 다 쳐맞아야 되고 얼탱이 없네. 전장까지는 필요 없겠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흘려보내기. 포식도 지금 들어오고 와서 안 좋을 것 같고. 아우 야 잠깐만. 일단 드로우를 놀라게 해선 안 돼. 49 데미지. 신학한 리펙터 단이 나무 위키 아클 문서에 반달해 놓은 겁니다. 절대 리의 일족을 믿지 마십시오. D. D의 일족. 이거 약간 위험한데? 아닌가? 방구구구 제일 어려운 캐릭터가 뭐지? 일단 아크리 제일 쉬움. 위아 비도류 대학살 다 필요 없고 흘려보내기래나 빨리.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디트 레전드다. 진짜 뒤는 레전드다. 사명제가 위험하다. 사일런트는 발놀림 있고 워처는 마요 있고 마요 얼굴이면 바로 999지. 디펙트가 제일 어렵다니까? 걔는 뭐 생쇼를 해야 돼. 냉정함을 몇 개를 써야 돼? 없으세요. 재물. 디펙트는 더 쳐맞아야 돼요. 허접색 하하하하. 빨리 흘려보내기 되나 빨리. 가면 해피 아이언 클레드. 쪼개는 가면 당신 혹시 빈털터리? 전투장비 아니 흘려보내기 달라고. 흘려보내기 줄 때 됐지 않나? 응 안 줘. 응 안 줄 거야. 부적 하나 들고 갈까? 칼날려왕. 방울 빌드업. 왔어. 아이 뭐 흘려보내기가 희귀카드 나오는 것보다 더 좋냐. 정말 흘려보내기는 전설이다. 이제 강타도 필요 없지. 아이 뭐 강타 있으면은 근데 좋을 것 같긴 한데. 센 애들 잡을 때는 강타가 더 좋긴 할 텐데. 일단 수비 지우고 강타 강화하고 종이 개구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결국 심장 이런 애들 잡으려면은 이덱으로는 포션 같은 거 더 있어야 되니까. 쪼개는 가면 있으니까 개구리 하나 쌀까? 개고락지. 아 이랬는데 충격파다 올 것 같으면은 별도 만들 텐데. 재물이 왔어요. 아 포션 쓰자 그냥 여기서. 10장 땡겨놓고
이게 캐릭터지. 이거 피 남겨놓을까? 대갑죽 해주잖아 얘네들, 얘네들이. 아닌가, 헛짓거리했나. 오딜 쏘네. 아이고 이런 퍼펙트 할거임 꺼지신 방어도 포션 무적 발굴 발굴재물? 발굴재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적도 당연히 괜찮을 것 같고. 아, 결국 지금 이 정도면 잡몹은 다 잡은 거고 심장 창방 요런 애들이 문제인데 그런 애들 상대할 거면은 발굴이 무적보다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무적 서열 엘리트 네 마리 잡을 수 있는 엘리트 다 다 뒤집으러 가자. 엘 딱대 에이 쓰레기 이벤트 불편. 아이고 아유 속 시원해. 아이고 이게 캐릭터지. 톡톡톡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이게 게임 캐릭터지. 이게 게임이지. 프리즘 님프 공각. 어차피 먹을 카드 없으면 프리즘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흘려보내기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집었다가 지면 아 괜찮아. 이제 이거 집었으니까 저도 유튜브 올릴 수 있음. 와, 하, 대머리 원턴킨. 아이, 프리즘다님 같은. 혈안? 아님, 드로가 중요함. 아무튼 그럼. 카드가 갑자기 쓰레기같이 바뀌네요. 불편합니다. 파란 카드 불편하네요. 아짐석 눈 핥히기 비밀기술. 내다 희귀움을 내다. 안돼 재물 빠따 챔피언 벨트
부복 진화. 진화는 필요할 것 같은데. 아예 프리즘 먹어도 빨간 카드를 이길 카드가 없네. 소비. 아이 미친, 이게 캐릭터지. 하짐석 비행기. 근데 이거 심장 깨기 아직 좀 부족한 데가 아닌가? 아, 재활용. 아니야, 담배 피면 돼. 아이, 분위기 스타일이네. 어떻게, 심장 어떻게 이기지? 파워포션이 다 해줄란가? 에이, 뭐 파워포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아, 아이씨. 저거 줘요, 저거. 포션 벨트 줘요. 어리석은 놈. 야, 그거 해봐, 그거. 어리석은 놈 해봐. 깔깔깔. 와, 이게. 이게 캐릭터지. 이게 게임이지. 아, 이게 게임이지, 그래. 어서오세요. 이게 전자오락이지. 어제는 그렇게 욕을 하시던데. 캐릭터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같은 게임입니까? 3막 보스 중 아이언클레드 다음으로 템포가 빠른 보스로 알려져 있다. 아, 그리 3막 보스라뇨. 아, 그런 고작 그 정도가 아니야. 근데 심장 어떻게 잡냐? 심장 어떻게 잡냐고. 말도 안 된다고. 민포 가차 돌려볼까? 아, 가차 못 돌리는구나. 나 저 배달원인 줄 알았네. 기가 왜 없어? 파워 포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시거든. 아유, 미친. 드로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반복 같은 소리네.
이거는 형상이 맞겠지. 아 모르는 직다 근데. 아니야 이거 아직 모른다니까. 바리케이드 있다고 파고도가 다 쌓입니까? 이거 방어도 무상. 알 것 같다고요? 빨리 모른 척해. 자기 머리 한 대 때리세요. 애튜이래 세상에. 아 뭐 발이 뽑았으니까 이기겠네. 아이언크레드가 긴장감 조성에 실패했다. 아 노잼. 아 프리즘이다 했네. 어 접색 스릉. 탁탁탁 계단 올라가는 거 봐. 자기 앞집이야 그냥. 다른 애들 다 막 줄 타고 벽 타고 올라가는데 아클은 계단 타고 올라가잖아. 지네 집 안방이야 그냥. 그냥 해변 보고 싶을 때 섬 타 올라가는 거지. 이제 썸네일에 프리즘 올리자. 승리.